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12월 오픈한 용인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쇼핑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용인에서 가장 싸고 신선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기가 신선한 이유가 도축한 소고기를 하루에 3마리씩 가져와 당일 모두 파신답니다. 고기를 정말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배부르게 먹어서 다음엔 다른 고기도 먹어보고 영상 2 올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용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갑니다. 집 근처라 평일에 이동해서 몰랐는데 주말에는 교통이 많이 밀린다니 되지 있으면 평일에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주차했는데 지하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 지하 2층이에요. 1층 더 올라가면 지하 1층 매장입니다. 지하 1층은 영 패션 의류, 잡화, 그리고 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돔은 넓고 높으며 채광이 들어와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식당도 많은데 평일이라 손님은 많지 않은 듯 하네요. 여행 겸 다용도로 쓸 예쁜 배낭을 사고 싶어서 가방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재질이 이렇게 반짝이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프라다 원단이죠. 예쁘고 70%나 세일하지만 밖에 주머니가 없어 불편할 것 같아 나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은 어린이 용품 전용이에요. 2층은 가전제품과 가정용품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세일을 최대 77%까지 해서 오랜만에 드라이기도 구매했답니다. 56% 세일해서 34,000원인데 가볍고 성능도 좋아요. 해외 도자기 용품도 세일을 많이 하네요. 이곳은 외국 식당들이 모여 있어요. 동남아, 인도, 일본 식당이 있는데 올 때마다 번갈아 가며 음식 체험해 보면 좋을 듯 하네요. 이제 문을 열고 외부로 나갑니다. 나오자마자 또 다섯 개의 식당과 예스24 중고서점이 있네요. 한식당 두 곳, 중식당, 타이식당, 그리고 즉석 떡볶이 뷔페예요. 이 체인점은 도심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죠. 중고서점까지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제 내려가면 외부 상가가 쭉 이어집니다. 익숙한 아웃도어 매장들이 모여 있네요.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도 잘 꾸며놨어요. 건물들이 아름다워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오면 돌아보는데 하루를 다 써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마치 해외여행하면서 쇼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배낭이 보여서 들어가 봅니다. 아, 원하는 스타일 찾았습니다. 세일도 60%나 하고요. 하지만 재고가 없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상가를 다 둘러보았으니 처음 보았던 배낭을 구입하러 다시 매장을 찾아 들어갑니다. 정가 327,000원을 70% 할인해서 98,000원에 구입했어요. 실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독특하고 예쁘니 잘 쓸 것 같아요. 게다가 최대 할인품을 샀으니 기분이 더 좋네요. 이제 공세동 쪽으로 2분만 가면 토종 한우 정육점 식당이 있어요. 여긴 고깃값만 받고 상차림은 받지 않는답니다. 살치살이 얇아서 바로 구워서 먹기가 좋더라고요. 살지만은 네. 고기는 연하지만은 고소한 맛이 적어요. 아, 등심으로 할게요. 저희는 등심 좋아하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한우 생등심이 500g에 59,000원. 일반 고깃집에서 먹으면 거의 10만원은 나오죠. 정육식당이지만 상차림비도 없고요. 숯불을 쓰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기통이 없어서 석쇠를 쓰지 못하고 두꺼운 불판을 쓴다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불판에 올리니 색이 너무 예뻐서 붓기가 아까웠어요. 소고기는 살짝 익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너무 구워버린 것 같은데 일단 한 점 먹어볼게요. 소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최고죠. 보들보들한 고기와 육즙을 보세요. 진짜 맛있어. 육즙이 나와.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친 것 같아요. 아삭하고 맛있어요. 상큼하고. 진짜 두꺼워요. 마블링도 좋고요. 고기도 신선해서 맛있다. 시큼하고 세일 것 같아. 이 고기가 겉에는 익었지만 또 안에는 부들부들해요. 고깃결도 살아있고 고기도 맛있고 양도 많고 오랜만에 소고기 후식하네요. 고기만으로도 배가 불러 후식은 안 시켜도 되는데 입가심으로 냉면을 시켰어요. 고기가 생각날 때 횡성까지 가지 마시고 용인에서 제일 저렴하고 맛있는 이곳으로 가세요. 오늘 구입한 배낭백과 드라이기예요. 56% 할인해서 산 드라이기 써봤는데 성능이 부드럽고 좋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